본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욥기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퀴즈 75회입니다. 욥기서는 전설에 보면은 뭐 그 저자가 모세라고도 하고 또는 욥, 엘리후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때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 이전으로 모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주인공의 품성을 보면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욥의 가정을 보면은 남자 아이가 7명, 여자 아이가 3명 합계 10남매의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소유물을 보면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나귀가 500, 소바 500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보면은 가정적으로 매우 자녀도 10자녀나 두고 풍부했고요. 소유물도 엄청난 소유물을 가져서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자기 일이 바빠도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혹은 자녀들이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의 지극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엘리바스, 발다, 소발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는 5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장은 서론, 그 다음에 4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연설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38장에서 41장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42장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을 기록함으로 욥기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특별히 우리들이 많은 퀘스천을 할 때가 많은데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이고요. 악인들이 왜 이 땅에서 흥왕하느냐, 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욥기서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은 빨리 망하고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욥기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서의 총 제목은 의인의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의 요절은 23장 10절인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요절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들이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이후에는 정금같이 찌꺼기 하면 순금 100%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퀴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했는데요. 1번은 순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 2번은 부정 무능 악한 자, 3번은 불순 악한 부정한 자 이랬는데요. 정답은 1장 1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참 타락한 시대에도 욥처럼 경건하게 진실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번 퀴즈.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먹기를 즐겼다. 2번 번제를 드렸다. 여행을 즐겼다 했는데
사람들은 모이면 먹기를 즐기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여행 다니기를 즐기지만 욥은 바쁜 가운데서라도 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라는 것은 올라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이죠. 3번 퀴즈는 사탄은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나요? 했는데요. 1번은 물질의 복, 2번은 건강의 복, 자녀, 3번은 자녀의 복. 이런데 사탄의 생각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1장 10절에 보면 물질의 복을 하나님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물론 욥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4번 퀴즈. 욥의 물질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번 부모가 주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2번 하나님이 주셨다. 3번은 내가 자수성가 너로 했다. 이랬는데요.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의 물질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더할 수도 있고 또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물질도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5번, 욥은 세 친구를 만난 후 무엇을 저주했나요? 했는데요. 자기 생일, 새 친구 하나님 이랬는데요. 자기를 괴롭힌 친구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축복을 걷어가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보면은 3장 1절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6번 퀴즈. 욥에게는 무엇만 임하였나요? 했는데요. 안식, 고난, 평강. 우리는 안식도 원하고 평강도 원하지만은 욥에게는 3장 26절을 보면은 고난만이 그에게 주어졌다.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7번. 누구에게 징계를 받는 자들이 복을 받나요? 했는데요. 스승에게 징계를 받는다. 부모에게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다. 했는데 정답은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죠. 8번. 욥의 몸에는 무엇이 의복처럼 입혔나요? 했는데 구더기와 흙조각, 좋은 양복, 가죽옷 이랬는데 정답은 7장 5절에 보면은 좋은 양복, 가죽옷도 아니고 구더기와 흙조각으로 온몸을 양복처럼 입고 있었다. 참 거지보다도 못한 남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인데도. 9번. 참 신앙인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이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보통으로 그 다음에 심히 가난하게 된다. 심히 창대하게 된다 했는데 8장 10절에 보면은 신앙인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고 성경적이죠. 10번 소발은 무엇을 멀리 버리라고 욥에게 말했나요? 했는데요. 1번 죄악, 2번 재물, 3번 명년대 11장 14절을 보면은 죄악을 멀리하라고 친구가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11번 욥은 늙은 자와 장수인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늙은 자와 장수인에게 가난과 질병, 건강과 명예, 지혜와 명철. 12장 12절을 보면 3번이 정답이에요. 지혜와 명철. 늙은 자와 장수 사람,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12번. 욥은 자신의 증인과 중보인은 어디에 계신다고 했나요? 했는데요. 높은 하늘, 내 가정, 내 친구 이랬는데 16장 19절을 보면은 욥의 증인은 중보인은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3번 욥은 죽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나요? 했는데
친구들, 부모님, 하나님 했는데 19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여러분 부활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믿었던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욥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을 얻는 것, 의인이 장수하고 세력을 얻는 것, 의인의 악인이 둘 다 죽는 것 이랬는데 21장 7절을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을 얻는다. 이 땅에 신자들의 마음에 늘 이런 궁금이 우리도 있을 수가 있지요. 왜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세상에서 권력을 갖느냐. 그런 질문은 욥이 가졌던 질문, 오늘 우리가 가졌던 궁금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나요? 했는데요. 1번 징계, 2번 복, 3번 저주인데 22장 21절을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6번 욥은 연단을 받은 후 어떻게 될 것을 믿었나요? 했는데 절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정금같이 된다 했는데 이 13장 10절을 보면은 오늘 요절인데요. 정금같이 된다. 우리는 때가 묻지 않는, 거짓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되기 위하여 항상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7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어떤 존재와 같다고 했나요? 했는데 벌레와 구데기, 독수리와 비둘기, 까마귀와 참새 이랬는데 2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볼 때에 욥은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 참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18번 욥은 악인이 모은 돈과 의복은 누가 치유할 것이라고 했나요? 악인의 자손, 의인, 악인의 친척. 우리는 재산을 모아놓으면 악한 사람들이 잘 떼어서 권력을 누리고 돈 모아놓으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일까요? 성경 27장 16절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의인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19번 엘리후는 왜 세 친구들에게 분노했나요? 했는데 욥을 미워했다, 욥을 정죄했다, 욥을 칭찬했다. 32장 3절을 보면은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20번 욥은 언제 회개하게 되었나요? 했는데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난 후에, 눈으로 주를 뵙고 난 후에, 3번 친구들의 권면을 듣고 난 후에 이랬는데요. 정답은 42장 5절을 보면은 주님을 눈으로 뵙고 난 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결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신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욥의 신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마귀도 다스리신다. 인류의 구속자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욥기서를 통한 마귀관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며 참소자이다. 고발하기를 좋아하지요. 인간을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가 마귀다. 또 신자를 연단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마귀다 그랬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인생관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이다. 둘째 인간은 약하다. 셋째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구원받을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욥기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